자, 이제 돈 얘기 조금 합시다. 현실적인 얘기. 여러분이 만약에 20%의 세금을 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축도 20% 이상 하라고 합니다.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노후의 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야 돼요. 저는 최소한 40%는 하라고 요구합니다. 그리고 절대로 크레딧 카드로 나눠서 분납해서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. 사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. 아니에요, 저는 매달 다 갚아요. 포인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천만에 포인트 모이기에서 쓰는 이상한 돈들 있죠. 포인트를 모은다는 그 0.1% 1%도 안 되는 포인트 모으려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그게 더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.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% 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,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이 그거 1% 주기 때문에 더 쓰게 되거든. 1%를 모으지만 쓰는 건 두 배를 쓰고 세 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오늘 다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. 카드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지금 안 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은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. 그래서 자본이 모일 때까지, 즉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걸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. 우리 농장에 닭이 있는데 내가 닭을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합시다. 암탉 한 마리, 수탉 한 마리 있어. 그런데 암탉 한 마리, 수탉 한 마리 키우면 알을 하루에 몇 개나 낳을까? 이틀에, 3일에 두 개 낳을 거예요. 하루 걸르고 두 개 나고, 하루 걸르고 두 개 나고. 그럼 보통 하루에 하나씩은 먹으니까 매일 먹어도 모자라지. 그래서 내가 매일 뭘 먹으면 나는 닭장의 닭을 평생 채울 수 없는 거예요. 저축하는 과정이 필요해. 닭이 알을 품으려면 알이 20일은 모아야 돼요. 알 20개는 품어요. 그걸 품으면 한 15개 정도 병아리가 돼요. 그래서 나는 진짜 알을 계속 푸짐하게 먹고 싶고 그걸로 닭장을 채우고 싶으면 이 암탉이 알을 낳아서 15개, 20개 모을 때까지 참아야 돼. 그럼 한 달 참아야 되는 거야. 병아리 알을 안 먹고. 이게 급여로 생각하면 1년, 2년 모으란 얘기예요. 요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난다면은 무한급수로 늘어나요.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. 몇 달 참은 걸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마리다 그거 죽으면 끝인데 어떤 사람은 몇 달, 두세 달 참은 거로 전 인생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세금을 20% 내는 사람이면 이거 국가에 내는 거잖아. 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. 그게 최소한 20% 이상 내서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.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업해서 투자해서 투자하는 돈이 내 사업에서 키워서 버는 돈을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돈을 지금 더 버니까 저축 안 하고 세이빙 안 하고 계속 투자한다고요. 그래서 내가 20% 세금 내고 20% 저축하면 나는 못 사는데요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가난의 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. 이거는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.